안녕하세요. 저칼 키친 아장아장 거르마 요리사 황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만감 최고, 칼로리 최소 미역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소고기, 북어 등 국물 내기 위한 여러 재료가 있지만 저는 미역국을 미역으로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간장, 액젓, 소금 등으로 간을 하는데 저는 나트륨을 최소한 쓰려고 합니다. 미역을 말릴 때 천일염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레를 넣고 끓여보려고 합니다. 물론 카레에도 소량의 소금이 들어있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겠습니다. 미역의 칼로리는 100g당 11kcal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역 1kg을 먹어도 겨우 110kcal밖에 안 되는 정말 열량이 너무 부족한 음식 재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